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 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용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 터럭의 지혜로 가엾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오건대 삼보의 동체 대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여기 안 보인 사람이라고 뭐 코로나에 시달리고 그런 높은 수준에 안 계시죠, 아직은? 네. 우리 해고한 우리 식구들은 부처님 가피가 아주 좋으신가 봐, 부부만이.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생활 내사에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이 가피 주신 방편들이 숱하게 있어요. 요소요소에 그때그때.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부처님 신통력으로 가피 주심을 그거를 지금 모르고 지냅니다. 우리가 본래 부처님 회상에서 뭐하고 살았는가도 지금 우리가 지금 까먹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은 항상 어느 세상, 온 세상에 이걸 이제 온 세상을 통틀어서 법계라고 그러는데 온 세상에 한순간도 어제, 오늘, 내일까지도 어느 한 곳도 놓치지 않고 때와 장소를 놓치지 않으신다 그러거든. 그게 부처님의 능력인데. 그래서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끝이 필요한 데는 절대로 때와 장소를 놓치지 않고 적시에 그 위신력을 보태주시는 거예요. 그게 가피요. 그게 부처님의 능력. 그걸 신통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루 일상 생활에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 같이 살겠노라고 발심한 사람, 그런 사람을 보리심을 닦는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진 모두에게 항상 알게 모르게 가피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몰라. 어떤 우리 한 경계가 공부가 어느 정도 돼서 그때, 아, 이것이로구나, 라고 알아채는 순간 그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래, 이제야 알았구나. 그것은 바로 우리 근본 바탕인 비로자나 부처님의 근본 원력, 본원력이라고 그래요. 원력이 있었기에 지금 오늘 네가 이 순간을 맛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서 현재 지금까지의 모든 부처님이, 그게 일체 제불이라고 그러거든. 일체 제불의 보살핌으로 오늘의 이 너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너의 이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발심해서 지금까지 닦아온 행원력을 바탕으로
바탕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경전에 문수나 보현 보살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삼매에 들어서 일체 제불, 부처님의 가피력을 받아서 부처님을 대신해 법문을 설하는데 거기에 항상 그런 말이 나옵니다. 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딱 나오면 네가 이러한 능력을 갖췄고 이러한 깨달음을 갖췄으며 지금은 우리 모두의 일체 재불과 모든 능력이 이제는 동일하다. 이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원래 근본 원력인 비로자나불의 원력과 일체 재불의 가피와 너의 원력, 행원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항상 우리 주변에, 우리 일상에, 내 생활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있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기 좋고 내가 활동하기 좋은 모든 내 일상이 부처님이 이렇게 편리하게 자꾸 가피로서 신통력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거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그 가피를 항상 느껴야 돼. 그동안에 우리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무슨 공부했는가 다 잊어버렸지요. 화엄경 공부를 그동안에 어디까지 했느냐면 이 화엄경이 39품, 마지막 보현 행원품까지 해서 40품인데 그게 한 품 한 품이 한 단 한 단 그 내용별로 이렇게 분단을 나눠놓은 거거든. 약창계의 6664 급여 3, 111 역부 1, 그게 39이지요. 이 마지막 39번째 입법계 품을 지금 오늘부터 얘기를 할까 그래. 이 전에가 이세간 품, 세간을 벗어나는, 세간과 이별하는 품이야. 세간을 벗어나려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사바세계 중생들의 공부라. 사바세계, 이 사바세계가, 이 세계가 무엇인가 못마땅해,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하고 장애가 많아. 그래서 이 세상을 벗어나고자 늘 공부를 닦는 거, 수행을 해. 그게 이 세간이라, 세상을 벗어난다. 그래서 출세간, 이 세상을 벗어난 저 세계에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고 공부를 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진정한 이 세간, 세상을 벗어나는 것은 뭐였지요? 그러니까 세상을 벗어나고자 하는 공부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을 벗어나는 공부야. 그런데 그 지혜를 깨닫고 얻고 나서 아, 이 세상을 이제는 내 마음대로 벗어날 수 있겠구나 했을 때 거기에서 생겨난 것들이 뭘까? 세상을 얻을 걸 얻고 성취를 했을 때 거기에서 동시에 생기는 것이 자비심이야. 자비희사하는 무량심 같은. 이 세상을 벗어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거든. 그래서 진정으로 이 세상을 벗어나는 이 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는 거예요. 사는데 예전에는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을 끌고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을 자유롭게 이제는 내 마음대로 그런 삶이 뭐라고요? 그게 보살행이라. 그래서 보살은 지혜를 완벽히 성취한 후에 그 모든 능력이 다시 이 세상으로 회향되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보살행이고 애초에 내가 공부가 완벽히 성취되면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바로 냈던 그 원과 행의 결과예요.
그래서 공부 마친 사람은 그 이후의 삶은 원행으로 산다. 100번도 더 들은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 공부를 성취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공부를 이제 해 나가는데, 이렇게 세상 공부를 해 나갈 때 이 분단별로 마지막 이 39번째 분단은 이제 분으로 하자는 너무 광범위하고 커서 품이라고 했는데, 입법계 품이라 법계에 들어가는 분단이다. 이제는 세상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법계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공부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하는 공부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기 위해서? 자유롭게 무장애, 장애가 없이 사는 거. 100년 살고 싶은데 80년밖에 못 산다라고 하면은 100년 살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거는 80년 장애는 없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만큼 살고 필요한 것만큼 취하고 필요한 세월만큼 머무르라. 보살은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사는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화엄경이 이제 이 대목 가서 다시 한번 이 짜임새를 훑어보면은, 부처님이 이렇게 성도를 해서, 아, 세상의 이치가 이거였구나, 라고 시성정각,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루었어. 그렇게 이루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이 세상을 우리가 표현할 때 이 모든 경전에 법계라고 통틀어서 얘기해요. 법의 세계라. 오원, 십이처, 18계. 이것도 온 세상이죠? 3계, 25유. 유는 있을 유자예요. 3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 세상이에요. 모든 게. 시방, 일체 세계. 시방이라는 게 뭐예요? 동서, 남북, 사방, 감방에서 팔방, 상하, 그러면 시방이에요. 온 세계라 해요, 온 세상. 그리고 공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이것을 통틀어서 이런 큰 세계를 요즘 말로 뭔 우주, 그러면서도 우주 밖, 우주 안,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법계라고 그래, 법계. 그 법계라는 것은 이것이 법다이 이루어진 세계야. 그래서 그 세계 속에 우리 과거의 수억급 생애라고 하는 과거생이 들어있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에 어떻게 어떤 몸을 가지고 무슨 생활을 할지 모르는 그 미래의 무한한 세계도 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이 법계. 그래서 이 세계 자체의 일부분이야. 조각으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건. 그리고 저 동산에 있는 소나무, 참나무 하나하나도 이 법계의 일부분이야. 작게는 이 먼지 티끌 일미진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이 법계의 이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진 속에도 이 온 세계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여기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 그래서 깨친 안목으로 보면은 이 털구멍, 모공이라고 하는 데서 이 온 세계를 다 볼 수가 있고, 이 일미진이라고 하는 이 작은 티끌 속에서 이 세계를 감싸고도 남을 만한 그 이치를 볼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자, 잠시 생각해봐요. 이 법계라는 것이 이 세계 그 자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계 자체는 끝과 가가 없어. 무한이야. 우주의 끝은 어딜까일까?
지금 과학자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부처님의 해안으로 벌써 알아버리는 이 세계의 끝을 과학자들이 어느 세월에 다 찾아갈지 몰라. 끝이 없는 거예요. 가가 없어. 이 허공의 끝은 어딜까 하는 정도예요. 이것을 통 틀어서 온 세상이라, 즉 법계라. 그럼 이 법계의 정체는 뭔가? 아까 부처님이 법신 보신 화신 그러지요. 이 보신이라는 것은 과보보자라고 해서 부처 되겠다 해서 부처가 공부해서 돼버린 가보신을 보신이라고 그래. 크게 보면 법신과 화신인데 법신을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몸은 어떻게 생겼냐? 이 세상 자체야. 우주로 말하면 우주 자체요. 자연으로 말하면 자연 그 자체야, 이 법신은. 그래서 여러분이 늘상 법신불이라고 하는 우리 부처님은 부처님이라고 해서 부처님 품속에서 밥 먹고 부처님 품속에서 똥 싸고 가래침 뱉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 법신, 그 본체를 법신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나머지 부처님 중에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분은 그러면 법신부라고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무슨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이라고 그러죠. 화신이면서 또한 과보 보신이기도 해. 화신은 뭐냐? 비로자나 부처님이 일종의 부처란 이것이다라고 부처의 몸으로 한 조각 현현한 드러난 모습의 부처님 모습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중생을 위해서 부처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에 법보리장에서 새벽에 정각을 이루는 그 순간이 부처가 되는 순간이 원래 본 바탕인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하고 동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성립이 돼. 이 세상의 모든 모습들은 그 모습이 무엇이든 간에 그 현상이 무엇이든 간에 비로자나 법신 불이 현현한 거다. 사람도, 너도, 나도, 이 자연도, 저 산에 잘 자라고 있는 나무 한 그루도 다 제 모습이 비로자나 법신불이 그렇게 현현한 거예요. 드러난 모습들이 이렇게 저렇게. 왜 부처님 모습이 그렇게 나무로, 사람으로, 동물로 이런 자연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그것이 본원력이요. 근본원력이요. 사람으로 태어나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사람이라고 할까? 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사명이지. 이것이 우리의 원력이요. 이 세상은 왜 생겼을까? 생김으로부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생명력, 그것이 근본 원력, 비로자나의 본원력이요. 그 원력이의 원력 때문에 이런 세계의 현상이 드러나는 거야. 그게 법신불의 현현인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법계를 다시 이렇게도 표현해. 이 법계는 일체 중생, 일체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뿐만이 아니야. 이 모두를 말해. 모두 다 그래. 실계, 다실, 다계자 그러지. 일체 모든 중생의 심신, 마음과 몸의 근본 본체, 본체다. 본래 몸뚱이다.
피로자나 부처님의 몸뚱이 자체가 중생의 마음과 몸의 본체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중생으로 있고 내가 자연과 이 세계와 아직 합일이 안 됐잖아. 불가능할 것 같은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중생이 공부를 해서 부처가 되는 순간, 그러니까 성도를 이루는 딱 그 순간 비로자나와 동일체가 돼. 모든 것이.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화신으로서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에 비로자나의 근본 원력이 지니고 있는 모든 능력이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똑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신 능력이 생겨. 열십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천만이라고 그랬죠. 열 가지 몸, 천 가지 몸이, 만 가지 몸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부처님은 저 소나무도 참나무도 우리 처사님들도 보사님도 되고 너도 되고 나도 돼.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도 이 부처님의 능력이 존재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이고 나는 나 부처님이고 그래. 늘 들어도 새롭지요? 그래서 이것을 늘 들어도 새롭고 새로운 것 같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고 완전한 내 것이 안 되잖아? 왜 안 될까? 내가 부처인 것만은 분명한데 내 것이 안 되거든? 내가 공부를 해서 눈이 열려서 부처가 될 때, 아, 내가 부처였구나, 그러는 거예요. 응? 그게 여러분은 의리선으로, 이렇게, 아, 이 상태가 되면 부처가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고 여러분은 그 확신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노력하는 것이, 그 행위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근본 원력으로 인해서 그 행위가 시작이 되잖아?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부처가 돼. 그게 행원력이라 이 말이야. 가닥은 잡혀가요? 그게 이 법계라고 하는 것이 법이시 당연하다고 해서 법자야. 이 세상은 그냥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아까 말하는 이 일체 세계가 어떻게 오온으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 3계 25유로도 표현할 수 있고 시방세계도 표현할 수 있고 일체라고 하는 것도 12처 18계로 어떻게든지 표현이 가능하지요? 가능한데 그렇게 표현된 원래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법식 우리의 마음과 몸의 기본이 되는 본질이 되는 그 본체에 하나의 작용으로 현현되는 것들인데 그 현현되는 것들이 결국은 이 법계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과거, 그대들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와 내 과거가 이 과거 속에 다 이 법계 속에 들어있을 거야. 오늘이 우리 같이 공통으로 돼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다 나름의 세계, 미래의 세계가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응? 자, 공통된 하나의 세계에서 잠깐 나는 이 생각으로 철쭉이 되고 나는 이 생각으로 개나리가 됐어. 이것이 왜 하나는 철쭉이 되고 하나는 개나리가 이 순간에 됐을까? 왜 이 순간에 여러분과 나는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을까? 이것이 하나의 진리로 인해서 되는 거예요. 이 법계의 그런 게 비로자나 법신의 현현된 현상들이 무엇을 바탕으로 이렇게 제각 딱 분별되어 있느냐.
연기. 연기라는 건 뭐예요? 조작이야, 조작. 그래서 이 온 법계가 연기라는 그 진리로 인해 조작된 현상들이에요. 그렇다면 조작이라는 건 뭐예요? 무의가 아닌 유의야. 그래서 이 세상은 유의 세계예요. 유의법이요. 자, 조작된 건 유의지요. 그래서 이 온 세계는 연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조작이 됐기에 실체가 아니야. 그러죠? 그래서 재행이 무상인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중생도 꿈과 같고 부처님도 꿈과 같다. 그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대승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말은 나중에 내가 얘기를 깊이 들어가서 해줄 건데, 이 입법계 품이라고 하는 데는 화엄경이 크게 열의 명어품 전까지 비로자나 품까지 6664제 처음 여섯 품은 서분이라고 해서 부처님 법신불의 저 세계를 얘기해놨어. 그리고 나머지는 대승 보살의 성불 과정을, 부처되는 과정을 얘기해놨고, 지금 이 입법계품은 선제동자라는 평범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한 평범한 중생이 스승들을 각가지 방편대로 스승을 찾아다녀서 공부를 이룩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해놓은 것이 입법계품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보살과 중생이 성불에 가는 과정을 이렇게 통틀어서 설해놓은 것이 화엄경입니다. 이 세상 자체를 그렇게 얘기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입법계품의 이 경전 내용이 옛날부터 이 화엄경은 한 동양의 이 번역되기를 화엄경이 한 6세기 후반부터 처음 60권짜리 화엄경이 번역이 됐고, 그 다음에 한 100년 후에 당나라 측천무 있지요? 그분 때 이 80권 화엄경이 만들어졌어요. 저 번역이 됐어요. 그분이 뭐 정치적으로는 어쩐가 몰라도 아주 이 불교의 불사에 의해서는 대단한 공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40권 화엄이라고 이 세 종류가 있는데, 40권 화엄은 그 이후로 이제 한참 후에 번역이 되는데, 그 40권 화엄경이 이 입법계품 하나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화엄경, 독립된 화엄경이기도 해. 이것을 39품에다가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최초의 부처님이 이렇게 법문을 설하기 실한 저 시작한 육가원칙에 부처님이 이 앞에는 법보리장에서 성불에서 이렇게 설한 경전인데, 이 입법계품은 여러분 요 유인물에 나눠주시죠. 신라벌성, 신라벌국 서다림이라고 하는 극고도군. 여기가 어디냐면 기원정사야. 금강경도 설했고 그랬죠. 기수 극고도군이라고 기타 태자가 숲을 보시하고 극고도군 장자가 정사를 지어서 이제 기수 극고도경이잖아요. 거기서 이 입법계품을 설한 거예요. 대중 저 장엄 중각에서.
그래, 처음에는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서, 모든, 대중들이 이제, 여기는 뭐 한 500인으로 함께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제 학문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런 대목에서는 연구를 따로 해야 돼. 부처님이 화엄경 최초의 법문 시작할 때, 깨달은 이후에 37일 동안 그 자리에서 깨달은 내용 그대로 설하셨다고 했는데 왜 그 이후에 나타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여기에 나올까 그러죠? 거기에 보면 옛날 조사 스님들도 그 얘기해 놓은 게 있어. 무이후제라. 뒤에 역사라고 하는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뒤에 나올 인물들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 인물들이 왜 미리 이렇게 나올까? 이것은 이게 부처님의 유실력이니까 여기에는 그다지 개의치 말아라 하는 얘기예요. 내용적으로. 그렇게 알고 이제 여러분이 연구를 하고 학술적으로 연구할 부분은 또 따로 있어요. 그 처음에 500사람과 함께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성문승들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비롯한 대성문승들이 다 있어. 여러분 조석 예불 할 때 영산 당시 수불 부처,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500성, 16나한과 500성들, 그 아라한들, 이런 이들이 다 이제 이런 대중들이. 그래서 부처님에게 청법을 하는데 부처님이 삼매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세계가나. 부처님이 삼매에 들으니 온 시방 세계에서 새로운 대중들이 다 모여드는 거라. 그런데, 그래서 그 시방 세계의 모든 대중들이 모여들어서 나름대로 자기 공부 능력이 있어서 신통력을 가지고 다 동서남북에 자기 온 데서 자리를 잡고 자기 데리고 온 권속들을 데리고 다 이 대장엄 중각이라고 하는 기원정사가 처음에는 집안체였는데 부처님이 삼매에 법문하시려고 삼매에 들어가시자 거기가 엄청나게 시방 세계만큼 넓어져서 새로운 대중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래서 각종 부처님의 신통력과 이신력이 나와. 그런데 애초에 있는 이 500인의 소위 성문승들, 부처님 10대 제자라고 할지라도 이들은 이 부처님의 새로운 신통력 이런 것을 못 알아봐요. 아까 내가 얘기한 수시로 부처님의 신통과 가피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고 있고 이런 도량을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만들어줬고 거기에 의존해서 살면서도 이것이 누구 공덕으로 누가 이렇게 우리 살기 좋게 해줬는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신통력이라. 이것을 대성문승들도 모른다. 그래놓고 왜 모르느냐, 그 모르는 원인까지 여기 이제 법문을 해줬고 그리고 그 비유까지도 쉽게 알아듣기 위해서 비유까지도 들어주고 해서 그런 법문을 이제 근본법회라 해서 일단락을 짓고 그 40권 화엄 중 이 전체 80권 화엄경 중에는 무려 한 4분지 1 이상이 되는 분량이에요. 이 법계품 하나가. 80권 화엄 중에서 60권부터 시작이 되니까 나머지 21권이. 그런데 그 근본법회가 한 권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지말법회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문수동자를 따라서 선제, 문수보살을 따라서 선제동자가 53 선지식을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따가는 그런 과정을 지말법회라고 그래. 나머지 19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입법계품이 짜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선제동자를 따라서 우리도 같이 이제 선지식을 한번 이제 만나 뵈야 돼. 그래서 그때 무슨 깨달음을 얻는가?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 건강하게 잘 먹이려고 부엌일을 책임진 주부는 어떻게 하면 건강식을 만들어줄까 해서 그 전문가를 찾아가잖아.
그 전문가가 그쪽에 선지시대. 예? 전부 나름대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방면에 전문가들이 최고의 선지시대입니다. 지금 이 지구촌에 이 코로나를 대처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선지식은 누굴까요? 그 사람들 말 따라야 돼요. 그래서 지구촌의 각 나라들이 나름대로 그 방면에 최고의 선지식, 그게 의사지, 그 방면에 최고의 전문가가 선지식이란 말이에요. 그 이들을 자문을 받아서 각 나라대로 자기 국민의 근기에, 적성에 맞게 대책, 방역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선지식의 말을 따라야 그걸 극복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자문,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정책을 발표한 나라의 지시대로 우리는 따라주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예요. 아시겠지요? 그래야 극복할 수 있어요. 혼자 잘났다고 남 다 끼는 마스크 혼자 벗고 다니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 상가라는 거 철저히 지키고 모든 우리의 삶은 부처님같이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같이 사는 게 아까 이런 거예요. 선지식을 잘 만나서 선지식을 본받아라. 이게 부처님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없다고. 늘 여기 와서 하는 공부는 따로고 자기 집에 가서 혼자 새끼 밥해 먹고 애들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건 따로라.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이 화엄경을 공부한 보람이 없는 거예요. 이 화엄경은요, 우주, 작은 우주도 아니라 온 세계를 얘기해놔. 온 세계의 이치를 얘기한 거예요. 이게 유일징계라. 오직 하나뿐인 참세계라는 거예요. 이 세계 법계가 여기서 모든 것 여러분 이 생각을 크게 한번 가져봐. 이 법계에서 장애 없게 여기에서 알 것 다 알면은요 이 우주 법계에서 무장애면은 내가 가고자 하는 데 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도 있어. 이게 무장애가 돼. 장애가 없어야 돼. 여기에 극락세계도 있고 여기에 지옥도 있고 육도도 있고 이 법계 안에. 그런데 우리는 그 능력이 차단돼가지고 여기서 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고 저기서 저 울타리를 못 넘어가. 그래서 항상 여기에 장애돼 있어. 그 울타리가 뭐예요? 그게 내가 만든 울타리란 말이에요. 내가 좁게 나는 이것만 내 것이라고 쳐놓은 울타리라고. 그 울타리를 무너뜨리라고 이 큰 세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계는 이렇게 넓고 크다. 그리고 이게 한 통 속이다. 네가 울타리를 그만큼 쳐놓으면은 그게 너 본인만의 장애가 아니라 모든 이의 장애가 된다. 이런 거예요. 여기 유인물에 이제 저때의 세종께서 신라벌국 서달인 국거도군의 대장엄 중각에 보살 마살 500인과 더불어서 함께 하셨다. 이게 이제 입법개품 첫 대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대중들이 모이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대중들이 부처님의 공덕을 이제 찬탄하는 개송 중에 이제 하나를 내가 써놨는데 너희들은 마땅히 관찰해라. 불도는 부사이하다. 이 생각으로 뭐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깊이가 아니다 이 말이. 이 서다림에 항상 부처님의 이 도로 인한 신통력이 이렇게 현현되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관찰해 봐라 이거예요. 볼 수 있느냐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요. 일체의 모든 영각, 영각이라는 것이 조이 2승 3승들이지 독각, 영각 하는 거 성문승, 보살승 빼고 성문과 영각들, 영각과 밑, 여기다 대성문이라고 했죠. 성문 중에도 큰 성문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마가섭이니 가전년이니 하는 그런 10대 제자들을 대성문이라고 해요.
그런 이들도 지금 여기 다 있는데 그 모든 이들도 계실 모두 다 불능지 도살행 경계는 알지 못한다. 여기서 말한 도살행 경계는 대보살들 시방 모든 세계 법계에서 부처님이 큰 법을 설하신다고 삼매제를 한다 해서 다 모여드는 이런 환경, 그리고 이런 법회가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도대체 이 성문스님들을 자기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다. 이런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까지 들었으니까 알 수가 있겠지. 앞으로 이 공부를 해나갈 거야. 이 혼 크기도 말할 것 없이 크고 이렇게 표현된 거야. 아까 말하는 시방세계에 뭐 과거, 현재, 미래. 이 화엄경에서는 또 이 세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대방광한 세계. 그 세계를 알아버린 게 불이야. 부처님이라. 그래서 눈을 두 눈 뜨면 헷갈리니까 한쪽 눈 감고 한번 봐봐. 아니면 생각도 여러 생각을 잘라서 한 생각으로만 생각을 해봐요. 과거 수 내 전신의 전신 전신 이렇게 수억급의 과거생이 이 법계 안에 그대로 있어. 그런데 과거가 흘러가서 작용은 없어. 작용은 오직 이 현재만 있는 거야 지금. 미래도 본체만 있고 작용은 없어. 그런 게 미래도 무슨 수억급의 세월이 될지 몰라. 나중에 보면은 내가 그 중심이 돼서 막 미래도 가고 과거도 가는 줄 알겠지만 여러분이 이제 이 공부를 하려면은 그 1등 조사가 돼야 되는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그것이 이렇게 엉켜가지고 진하게 엉키면 이게 오래 남아있고 이렇게 싹 풀어지면 거품처럼 없어지고 나란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품과 같고 꿈과 같고 아침 이슬과 같고. 근데 이 세계도 아까 말했죠. 이게 전부 연기라고 하는 진리. 이 세계는 연기로 변화가 되잖아. 연기로 이룩되지고 연기에 있었다 없어지고 그 연기 때문에 연기라는 것이 세상의 진리야. 부처님이 부처된 깨달음의 큰 실마리가 뭐예요? 연기를 알아채버린 거예요. 아, 세상은 연기가 생명이구나. 이 세상은 연기가 조작한 거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론은 조작된 세상이구나. 너도 조작되고 나도 조작된 거구나. 그래서 너도 없고 나도 없다. 무아해. 제법이 무아요. 제행이 무상이다. 조작된 거니까. 아시겠죠? 네. 설 법문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잘 이겨내시고 이제부터는 쉬지 말고 잘 관리 잘해서 다음 달에는 빼먹지 말고 또 봅시다. 네.